그래. 그래. 네, 여기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이 자리입니다. 아, 저는 저기 한겨레 신문사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길 기자라고 합니다. 와! 저는 디지털 팀에 있는 한금기 기자라고 하고요. 기사를 보니까 영국 하원 승인 투표에서 브렉시트한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 뭐 혼돈의 영국 합의안 후, 부결 후폭풍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체 이 2019년 1월 15일 날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 이거 먼저 2016년 5월에 투표를 해가지고 네. 자기네 나기 투표, 자기네 영국에서 투표를 해서 국민 투표를 우리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브렉시트를 하겠다. 하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탈퇴가 된 게 아니고 네. 여러 규약에 따라서. 탈퇴하는데 2년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유럽연합과 영국과의 관계는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그걸 갖다 2년 동안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했으면 쉽게 네. 얘기해서 우리가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할 적에 그럼 뭐 애는 어떻게 할 거니. 네. 그럼 뭐 재산은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했더니 찬성이 202명, 반대가 432명. 일단 합의 내용은 뭐냐면은 백스톱 조항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 이제 영국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이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자유롭게 왔다 갔다 막 하는데 네, 네. 이제 영국이 다시 탈퇴를 한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고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소속국이니까는 네. 그럼 다시 옛날처럼 국경 통제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다시 걸리니까는 북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이나 야 그건 다시 옛날로 그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은. 또 옛날처럼 그럼 영원히 분단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네, 하나는 네. 아일랜드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북경 통제를 하게 되면 자기네 경제가 어려질 거라 생각하기 아. 때문에 혹시나 유럽연합과 영국이 새로운 무역관계를 못 맺더라도 그냥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는 왔다 갔게 하자. 그게 뭔가 하나의 예외조항을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네. 그랬는데 문제는 이 조항이 영국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영국에, 영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영국에 자꾸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네. 그 이민자들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고 우리가 중하류층들이 못 살게 됐다.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더라도 국경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일랜드로 가서 북아일랜드로 거쳐서 다시 영국으로 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 국경이 하나가 뚫린 거 아니냐? 네, 우리가 네, 그럼 네, 네. 뭐하러 유럽연합을 했느냐? 했느냐? 이런 이유.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베스트 이 조항이 들어 있는 협상안을 가져왔고, 그런데 이 보수당에서도 사실 반대표. 보수당에서 지금 100표 이상을 반대를 한 거죠. 그 조항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군요. 혹시 이게 협상안이 마련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는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3월 29일 날 이제 그 시한이 만료가 네. 돼서 영국은 무조건적으로 탈퇴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3월 29일.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첫째 그건 이른바 아무런 유럽연합과 새로운 관계 규정 없이 무작정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블랙시티라는 게 3월 29일 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3월 30일부터는 그렇죠. 자유로운 이동이나 무역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 무역이야 되겠죠. 무역이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이제 기존의 WTO 세계 무역기구의 룰에 네네. 따라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관세도 물리고 뭐 물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은 안 되는 거고 이제 가서 비자 받고 무슨 뭐 검문 검색하고 국경 복잡한 일을 복잡하는데 네. 문제는 영국이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갖다가 무슨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네. 탈퇴 협상을 좀 연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연장시키는 방안이 이제 네, 이른바 네, 네. 7월 정도까지 가장 현재로서는 메이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아서 오늘 7월까지 새로운 협상을 하는 거죠. 새로운 네, 협상을 만들어서 네. 이제 다시 또 그걸 갖고 와서 유럽 영국 의회에다가 이제 이건 허락해 주세요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새로운 협상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2년 동안 협상해서 결국 만들어야 된 게 그거였는데. 어? 그러니까. 어? 이게 뭐 6개월 더 준다고 해서 더 뾰족한 수가 모든 사람들이 없다고 보는 거죠. 아, 뭔가 예측하기로 뭔가 완벽한 브렉시트를 할 수 있을까요? 영국은? 한국에 있는 기자가 예측합니다. 현재로서는 파국이 올 가능성도 사실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오케이 우리 노딜 브렉시트도 좋아 그냥 무조건 무작정 나가봐 한번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될 경우 영국이나 유럽이나 모두가 큰 상처를 입는 거죠. 상처뿐인 싸움인가요? 네, 그렇죠. 이미 그리고 많이 다쳤어? 다쳤어. 이미 다쳤어.